상월열사 108원령문 우리 관음제일을 맞아서 이렇게 사흘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할 거예요? 63번에 보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부처임을 명심하며 명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부처임을 명심하겠습니다. 64번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대하며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이제 108원령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108원령문이 낱낱이 다 가슴에 이렇게 꽃이 겼지만은 그 가운데에 이 63, 64번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음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백중 77제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영가님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지금 억념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한다. 늘 세상의 모든 것을 대할 때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 귀결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바깥에서 숨을 받아들여서 존재하죠. 그냥 나대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바깥의 공기를 숨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죠. 기분들이 나쁜가 보네. 예, 예. 자, 숨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죠. 그런데 또 숨을 내뱉지 못하면 또 어찌 됩니까? 내뱉어야 또 살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먹은 밥을 형태가 변한 밥을 또 배출해내야 살 수 있잖아요. 배출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속이 꽉 막혀갖고 그렇게 살면은 얼마 동안 존재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국 얼마 못 가죠.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세상으로부터 공양을 받아야 살 수 있고 그 공양 받은 것을 아낌없이 또 내려놔야 살 수 있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 나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확실하게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호흡하면서 세상의 공양을 받고 세상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흘러가는 존재다. 내 혼자 별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나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나의 건강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은 부처님이에요. 나에게 공양을 주고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부처님 아닙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부처님임을 명심하면서 살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발언이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발언을 그냥 착하자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이 유지되고 존속되고 그들의 삶의 그런 흐름이 끊기면 나의 숨도 끊긴다는 이걸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오늘 관음제일 사흘 기도의 회향까지 이제 지금까지는 관념으로 이렇게
관음 예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부처님 전에 머리를 조아려서 이렇게 절하고 땀을 흘리고 그런 가운데 내 업장이 높고 내 정신이 청정해지고 그러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은혜로움을 기억하며 모든 부처님의 그런 가피를 몸에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절하고자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108배로 이제 앞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뜻을 분명히 세우고 몸으로 다음 없는 그런 예와 또 나의 살아가면서 쌓았던 모든 업장을 참회하는 그런 이참과 사참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순간순간을 그런 참회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면 참회로서 비워지고 감사로서 채워지는 그래서 충만한 그런 은혜로 행복한 그런 삶이 기약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법문이라 하는 형태는 아니고 한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관음제일의 기도에 함께한 그런 뜻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기억이 없다면, 기억이 없다면, 이 기억이 없는 자는 울 수도 없다. 기억이 없는 자는 울 수도 없어요. 내 눈앞에서 어머니가 죽어 자빠져도 눈물이 없어요. 내 어머니와 기억이 없으면 치매 걸린 사람이 울 수 있나요? 아무런 기억이 비어있는데 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주고받았던 눈빛과 따뜻한 손과 안아주었던 그 가슴과 그런 순간순간의 그런 호흡 뭘 내가 가슴에 꽉 담아두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머니가 앞에서 내 눈앞에서 쓰러졌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계가 나의 세계가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의 어머니가 죽었건 남의 집 개가 죽었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충실되고 진실되게 부처님 앞에 참회하고 그런 감사하는 기도가 진심으로 나의 온몸을 던져서 기도하는 그런 진심으로 연결될 때에 그대의 그런 기억과 기억으로 구성된 나의 삶이 건강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부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이 없는 자는 그런 감동이 없고 부처님의 가피도 기대할 수 없는 6월 관음 제일을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뜻은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추호도 거짓없이 나는 오늘 내 어머니는 죽고 없지만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와 같이 나는 오늘 내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조계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런 감사함과 그런 은혜로움과 그런 충만한 사랑을 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향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